세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균의 기본 형태. 미생물에는 원충, 프로토조아, 진균, 펀자이, 세균, 박테리아, 리케치아, 클라미디아, 비루스,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균의 외형, 배열, 크기는 세균의 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각각의 세균 종마다 기본 형태에 관한 형태상의 특징이 있어서 세균을 동정할 때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균의 외형. 세균의 형태학적 기본적인 차이점은 세균의 모양, 크기, 배열 상태에 의거하여 구균, 코치, 간균, 바실리스, 나선균, 스펠리아 등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럼 얘를 구균, 코커스, 복수, 코치, 구형 또는 원형이 세포로 되어 있는 구균의 배열 상태에 따라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쌍구균, 사륜구균, 팔년구균,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구균, 디플로코지 두 개의 세포가 한 쌍으로 규칙적으로 커피 열매, 키드니, 콩팥 모양, 임균, 수막염균, 그리고 렌싯, 양끝이 뾰족한 아치 모양의 폐렴구균 등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련구균, 테트레즈, 네 개의 세포가 모여 있으며, 이런 모양을 한 균을 가프키아라고 합니다. 세 번째, 팔년구균, 사치나. 네 개의 구균이 입방체로 중층을 이루어 마치 사련구균이 이중으로 중복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포도상구균, 스타필로코치, 마이크로코치. 포도송이 모양으로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쇄상 구균, 스트렙토코치, 구균이 염주알 모양으로 체인 연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간균, 바실루스, 복수 바실리, 축약 형태입니다. 그래서 막대 모양으로 된 간균은 구균에 비해 길이와 폭이 2에서 3배 길고 넓습니다. 어떤 종은 그 형태가 구균과 매우 비슷하며 형태 구별에 상당한 혼동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8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단간균 또는 구간균, 연쇄간균, 방추간균, 콤마형 간균, 원추상 간균, 양단 둔형 간균, 곤봉형 간균, 뗏목형 간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간균 또는 구간균, 코코바실리. 세균의 길이가 짧은 것, 백일해균 또 브리셀라균이 이에 해당됩니다. 2. 연쇄간균, 체인 스트렙토바실리. 양단이 서로 연결된 것, 탄저균이 해당되고요. 세 번째, 방추광균, 퓨지폼 바실리스, 루스. 세균의 양끝이 바늘 모양으로 뾰족한 것을 말합니다. 푸조박테리움이 해당되고요. 네 번째, 코마형 광균, 코마 모양이고요. 세균의 모양이 코마같이 생긴 것, 비브리오 콜레라, 에모로 모나스에서 콜레라하고
에머로노나스가 이제 코마형 강균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원주상 강균. 끝이 사각인 바실리우스인데요. 세균의 양끝이 둥근 원주 모양을 한 것, 이콜라이, 그리고 시겔라 되는데, 이콜라이는 에솔리치아 콜라이의 축약입니다. 시겔라 있고요. 6번 양단 둔형 강균 라운드 엔즈 바실리우스 소시지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7번째 곤봉형 강균 클럽 바실리우스 야구 방망이 모양을 한것 클로스트리움 속에 해당됩니다. 8번째 뗏목형 강균 파리세이드와 비슷한데요. 성냥개비 뗏목형으로 모여 있는데 디프테리아가 이에 해당되는 균입니다. 3. 나선균 스피릴륨 복수 스피릴리아의 형태고요. 입체적으로 S자형 또는 나선형인 균을 총칭한 것이며 만곡주기와 회전수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스피릴라, 두 번째 스피로소마, 세 번째 트레포네마, 네 번째 렙토스피라. 그래서 첫 번째 스피릴라는 S자 모양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스피로소마는 만곡주기가 크고 불규칙적인 파동성인 것, 그래서 보렐리아가 해당됩니다. 세 번째 트레포네마는 만곡주기가 작고 꼬부림이 규칙적인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렙토스피라 만곡주기가 짧고 선단이 구부러진 것을 말합니다. 앞에 얘기한 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네, 그럼 여기서 구균, 코커스, 구형, 반형, 신장형이 균을 총칭한다. 배열 상태에 따라 분류된다. 단구균, 세균 하나가 단독으로 존재하고 쌍구균 두 개씩 쌍쌍이 배열하고 연쇄상 구균, 염좌알 모양으로 배열되고 포도상 구균, 포도송이 모양으로 배열되고 사련 구균, 사각형 모양으로 배열되고 팔련 구균, 8개의 균체가 입방형으로 배열됩니다. 간균, 바실러스, 간상 또는 원주상으로 생긴 세균을 총칭하는데요. 장간균, 간상 세균의 장축이 긴 것이고 단간균 또는 구간균은 세균의 장축이 짧은 것을 말합니다. 방추형 강균, 세균의 양끝이 뾰족한 것, 콤마형 강균, 콤마같이 생긴 것, 원주상 강균, 세균의 양끝이 곧은 원주 모양으로 한 것, 양단 둔 원균, 소시지 모양으로 한 것, 연쇄간균, 강균의 양끝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되고요. 나선균, S자 모양 또는 나선 모양의 모든 균을 총칭하고, 만곡 주기와 회전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스피룰라는 S자 모양인 것, 스피로소마는 만곡 주기가 큰 것, 트레포네마는 만곡 주기가 중간 정도인 것, 레토스피라는 만곡 주기가 짧은 것이고요. 세포 분열 시 세포가 붙는 방법에 따라 구분됩니다. 미생물의 특성으로 있고요. 구형 모양의 세균, 일렬로 연결되어 사슬 모양 같은 축으로만 세포가 분열되는 스트렙토코커스가 해당됩니다. 일정 방향 축 없이 분열되는 불규칙한 덩어리 형성, 스테필로코커스가 해당되고요. 세 개의 축으로 분열되는 것, 8개의 세포가 입방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다시나 해당됩니다. 또 이렇게 코커스 뭐 이렇게 원형, 타원형, 소세지형, 긴형, 꼬불꼬불한 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코커스 체인, 스트렙토코커스 클러스터, 스타필로코커스 있고요. 바실러스는 체인, 스트렙토바실러스, 그리고 코코바실러스, 비브리오,
커브드 형태고요. 스피룰룸, 스피로헤타, 사각, 별 모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균의 형태와 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세균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